좋아, 나 잘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저는 지금 중카 시즌 9 빙고 풀세트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중카의 새로운 1대장 카트바디 솔리드 스타쉽이 나왔죠. 솔리드 스타쉽은 빙고로 뽑을 수 있는 카트바디고요. 부스터를 쓰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솔리드 느낌이 나지만 부스터를 쓰면 이렇게 약간 트랜스포머 마냥 이렇게 멋지게 변해요. 아주 날렵하고 차체도 조금 작아진 느낌?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부스터 이펙트도 상당히 멋지죠? 완전 짱인 것 같아요. 근데 중카는 이 수치가 숫자로 나와있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네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성능이 아주 상당해 보이죠. 페인트는 일단 기본 페인트가 이 초록색깔, 파랑색깔, 주황색깔인 것 같고요. 하얀색과 핑크색은 특수 컬러인데 일단 하얀색으로. 자, 솔리드 스타쉽 최고 속도를 재볼게요. 273.8이었죠? 273.8. 와, 아주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고 멘티스보다 0.7km 정도 빨라요. 자,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좋았다. 오, 빌드가 꼬였지만 당황하지 않아요. 여기서 쑥. 진짜 뭔가 직선이 코스가 많은 데서 좋을 것 같아요. 오! 배타! 이제 이름만 잘 돌면 됩니다. 어, 이상하게 돌았는데? 오! 괜찮아요. 여기서 아싸. 좋아요. 45초! 대박. 랭킹전을 한번 해볼게요. 몸빵이 어떤지 좀 봐야 되니까 갑시다. 독검 잘 해봅시다. 와, 이거 진짜 풀펫 미쳤다. 일단 가장 좋은 게 초반 몸싸움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풀펫을 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안 돼. 다 박는다. 괜찮아요. 어, 무리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오, 몸빵 대박. 좋아요. 이대로만 가자.
아, 이게 차가 몸빵도 너무 좋고 속도도 빠르고 미쳤다리. 와, 나 1등이야? 와, 1등 했다. 가봅시다. 나 치지 마요. 아쌍. 제발 4등만. 그래, 자꾸 그렇게 실수하십시오. 저 먼저 갈게요.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무서워. 제발. 오, 실수해라, 실수해라. 돌에 찍혀라, 돌에 찍혀라. 오, 대박. 오, 뒤에 돌에 다 찍혀라. 이 사람 뭐야? 저 사람 실수했나봐. 아닌가? 아, 뭐야, 티핑이었어. 와, 그래도 4등 했다. 자, 이렇게 솔리드 스타쉽을 타고 주행을 해봤는데요, 속도감이 빠른 게 진짜 잘 느껴지고, 일단 멀티를 해보니까 몸빵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핸들이 뭔가 휙휙 잘 꺾이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둔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직선 코스가 많고 커브가 적은 맵에서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 카리니의 입장에서 리뷰를 해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요바!